바꾼 다음에 그 피스랑 연결하면 계속 고장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컨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번 다시 이 퓨런 FRSI 게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면서 저는 이 버튼 높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스위치를 다른 스위치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는 MX Red 스위치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Speed Silver 스위치를 구매했어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리뷰를 많은 분들을 안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 퓨른 FRSI 게이트 부르고, 그리고 영국에서 제작되어 있어요. 그 USP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이아웃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은 아마 다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 하나도 있는데, 그 오른쪽 레이아웃과 왼쪽 레이아웃은 따로 살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이 부분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만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이 레이아웃은 안 돼요. 이건 루프 1이라는 레이아웃이에요. 그거는 그냥 한꺼번에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특이한 레이아웃은 찾으면 그거 한번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일단 여기 나사를 다 뿌려야 돼요. 그리고 전 솔직히 말하자면 이 아트지? 아, 최고입니다. 저는 이 아트지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그 FRS2예요. 최근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FRS3라고 해요. 거기는 그냥 레이아웃 옵션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케이스도 좀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영상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아예 대본 없이 그냥 뭐 나사를 불리면서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좀 어색할지도 몰라요. 우리 일단 한번 아트지 그리고 그 플렉시글래스 한번 올립시다. 나이스. 이쁘네요. 좀볼수 있나요? 아, 그럼 우리 지금 한번 이 케이스를 열고 안에 들어봅시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천천히 그냥 스위치를 받고, 아, 그리고 여기는 한번 안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다 진짜 멋있게 그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뽑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착.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그냥 다른 레이아웃 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풀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웹사이트는 그냥 왼쪽 레이아웃과 오른쪽 레이아웃도 그냥 따로 살수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단은 계속하려고 이거 다 뽑아야 돼요. 나 come on. 나이스. 아주 조금 무서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이드에는 잡으면 나이스. 여기는 그 스위치 있고, 그거는 한번 풀어야 돼요. 이거는 그 PCB예요. 그냥 브룩 퓨즌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 버튼 얼마나 높은지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버튼 좀 줄일 수 있어요. 좀 내리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나사 몇 개도 있는데, 그거 일단 다 풀이자. 저도 이건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오래 걸리긴 해요. 나사가 엄청 많아요. 전 요즘은 계속 감기 걸리고 있어서 좀 많이 별로예요. 그리고 전 좀, 오, 저는 조금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무작위 게임 금요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마다 무작위 게임 영상 업로드할 거예요. 아마 그런 어떻게 불러요? 공포 게임 플레이스루이라도. 오케이, 지금은 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오케이. So 우리 지금은 여기 이거 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PCB인 것 같아. 아니, PCB 아니에요. PCB는 그 박스 안에 있죠. 그건 전 한번 여러분에게 그 버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케이스 조각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두 케이스 사이에 이런 제품 넣으면 그 버튼은 더 내려가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다만 몇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두개 필요할까? 아마 두개 충분한가? 아니면 세 개? 우리 일단은 그 스위치를 바꿔야 되죠. 그거는 쉬면 좋겠어요. 쉬어요. 노이스. 얘는 쉽진 않아요. 아, 우리는 그냥 힘좀 필요해요. 그거는 항상 약간 무서워요. 그냥. 아, 오케이. 그만. 뭐 고장 날까봐 너무 걱정되어 있었어. 근데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특히 그 새로운 제품, 그 FRS3 그거 한번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저는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아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 케이스는 이 컨트롤러는 버튼 소리가 제일 조용해요. 버튼 소리가 좋더라고요.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컨택트 때문에. 안녕. 미치겠다, 진짜. 나이스. 이거 봐요.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여러분. 오케이. 갭 필요해요. 나이스. 이거는 그 펑크 워크숍 갭인 것 같아요. 100%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한번 새로운 갭 필요해요. 무슨 소리 차이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기울어요. 약간 기울어요. 빨간색 스위치도 그랬어요. 그 점퍼 스위치는 제대로 들어가진 않아요. 싫어. 아쉽네요. 이두 개는 약간 기울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좀 아쉬워요. 맞출 수 없어. 네, 얘는 제대로 들어가요. 다만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저두 애들이 왜? 오늘은 영상 프로덕션 밸류 높은 영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지금은 나이스. 복잡하긴 해요. 이거 충분하면 좋겠어요. 더 풀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추가해야 돼. 네, 어디나? 여기까지 됐다. 된것 같다. 바꾼 다음에 그 피스랑 연결하면 계속 고장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요. 나이스. 우리 지금 한번 버튼 캡 추가해야 돼요. 오. 많이 느리는데 이거 아마 하나만 샀으면 더 좋았을 걸 아마도. 거의 마지막이야. 우리 지금 아트지 한번 추가하자. 얼마나? 오 와우. 오 와우. 거의 케이스 안에 들어 있어. 이거 봐요. 보일 수 있죠? 이거 추가했어요. 진짜 낮아요. 그럼 우리 케이스 다시 추가해야 돼. 아니, 일단은 이거 추가하자. 이거 여기. 그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오케이. 케이스는 안 닫아요. 왜 그런가? 케이스는 안 닫아요. 오케이, 전 지금 이 워셔 하나 뺐어요. 어디에나 워셔 하나 뺐어요. 이렇게 하면 케이스 아마 닫을 거예요. 오케이, 한번 다시 케이스 연결해 봅시다. 여전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냥 그 나사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나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버튼 덜 높게 설정하고 싶다면
이런 워싸 하나만 추가하면 되어요. 두개안 되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런데도 버튼 진짜 낮아요. 나이스. 되긴 해요. 나이스. 오케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컨트롤러로 슬라이드 인풋 아예 안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버튼 낮아서 많이 편해졌어요. 나이스.